내륙의 바다 대청호에는 두 종의 큰 새 가족이 삽니다. 하나는 1년 내내 볼 수 있는 거위 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겨울철 새 큰 고리 가족입니다. 이 두 종의 큰 새 가족은 언제부턴가 겨울이면 한 공간에 머물며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들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회라고는 하나, 서로 직접 만나는 건 아니고 일정 공간에 함께 머문다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생활 공간의 일부를 시간차를 두고 나눠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이들 세 가족은 서로 어울리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먼 발치에서나 바라볼 뿐입니다. 서로 간에 이처럼 무관심한 것은 둘 다 오리과이나 속과 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 다 몸집이 크지만 큰 고리가 훨씬 커 차이가 납니다. 이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국에도 대청호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사는 지역은 대전시 관내 대청호 500리길 가운데 사고관이 있는 곳입니다. 슬픈연가 등의 촬영지와 명상정원으로 유명한 호반낭만길 인근이지요. 이곳은 거위 가족이 사는 곳으로 더 유명할 정도로 거위들은 이곳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위 가족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들의 친정격인 A카페가 인근에 생긴 후부터 길러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수가 늘어나 2021년 12월 현재 24마리의 대가족이 됐습니다. 올해는 3마리의 새끼를 까 가족을 늘렸습니다. 처음부터 풀어놓은 상태로 길러지면서 카페 앞 대청으로 생활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지금은 야생과 가금의 영역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새 가족이 됐습니다. 특히 인근에 슬픈연가 등의 촬영지와 대청호 500리길이 유명세를 타면서 이들 거위 가족도 덩달아 유명해져 지금은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겨울이면 큰 고니 가족이 찾아오기 시작해 몇 년 전부터 겨울만 되면 연례 행사처럼 이들의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들어 이들의 먼발치 만남이 관심을 끄는 건 조류인플루엔자 즉 AI 때문입니다. 텃세로 살아가는 거위 가족이나 겨울철 잠시 머물다 가는 고니 가족이나 AI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다른 야생새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의 해마다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 대청호의 새 가족들은 별탈 없이 겨울을 지내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데에는 대청호 호반낭만길을 찾는 탐방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의 수준 높은 탐방 애절이 이 지역 새 가족들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탐방객들의 뜻에 잘 따라주는 거위 가족의 영특함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이곳 거위 가족들의 평상시 일상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의 거위 가족은 두 품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흰 개체는 유럽계 엠덴 품종이고 갈색 개체는 중국계 품종으로 여겨집니다. 흰색 바탕에 갈색 무늬가 있는 개체는 이들 간의 교잡종으로 생각됩니다. 중국계는 야생 개리를, 유럽 거위는 야생 회색 기러기를 가금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해가 밝으면 을에 대청호로 향합니다. 계절에 따라 동선이 달라지긴 하지만 탐방객이 많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로 슬픈연가 촬영지 부근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이 탐방객이 많은 곳을 주로 찾는 이유는 먹이 때문입니다. 이 지역엔 각종 드라마, 영화 촬영지답게 절경이 많은 데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거위까지 덤으로 찍을 수 있어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습니다. 인근에는 또 물가에 버려진 폐선들이 수위에 따라 여러 척 드러나는 것도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 이유입니다. 일부 작가들은 폐선 주변 등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모델이 되어줄 거위 가족을 기다리며 진을 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사진작가들이 거위 가족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진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광경은 패선이 드러나는 시기이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위 가족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급기야 이들을 부르기 위해 먹이주기 경쟁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먹이를 주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이 분은 입으로 먹이를 주고 있고 거위는 주저없이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 탐방객들도 먹이를 주는 게 재미있는가 봅니다. 거위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찾아오는 광팬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거위들은 유난히 요란을 떨며 반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위 가족이 이곳을 찾는 빈도수가 점차 잦아지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사진작가나 탐방객들이 거위 가족에게 주는 먹이가 다름 아닌 새우땡이란 점입니다. 어느 시점인가 사진작가와 탐방객 사이에서 대청호 거위는 새우땡만 먹는다는 소문이 번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탐방객 중에는 일부러 이곳에 오기 전에 새우땡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위 가족은 습관이 돼 해가 밝으면 물의 먹이를 먹으러 이곳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이곳을 찾은 거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탐방객들이 자신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큰 소리를 내며 먹이를 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이렇던 거위들이 겨울이 되면 돌연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슬픈 연가 촬영지를 찾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행동도 전혀 달라집니다. 탐방객들에게 다가가더라도 반응이 시원찮으면 금세 미련을 버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지도 않습니다. 눈치가 구단입니다. 그러고는 땅에 도단한 풀 등을 열심히 뜯어먹습니다. 거위 가족이 이렇게 변한 것은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탐방 수준 덕입니다. 겨울이면 을에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의식해 먹이주는 행위를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연생태 365가 최근 몇 차례 들러 탐방객들의 행동을 살펴본 결과 거위들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행여나 먹이를 주려고 하는 탐방객이 있으면 나서서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거위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더라도 예전처럼 바짝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이곳엔 머스코비 기러기 두 마리도 살고 있습니다. 일명 식용 기러기라고 불리는 이들 머스코비 기러기는 올해 갑자기 나타난 종입니다. 이들은 평소엔 단둘이 행동하다가 거위 가족이 나타나면 뒤따라 다니며 먹잇감을 주워 먹습니다. 하지만 겨울 들어 거위들에게 먹이주기가 중단되자 이들에 대한 먹이주기도 자연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큰 보니 가족 얘기입니다. 올해 12월 둘째 주에 처음 날아와 세 마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을 땐 10여 마리가 찾아오나 올해는 얼마나 더울지 궁금합니다. 이들은 주로 이른 오전과 저녁나절에 먹이 활동을 하며 낮에는 대부분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곳을 찾아온 큰보니 가족은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픈 연가 촬영지 바로 인근까지 접근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접근한 적은 매우 드뭅니다. 큰보니 가족이 휴식 장소로 이동합니다. 저 멀리 거위 가족이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지역엔 이들 외에도 많은 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비오리, 꿀논병아리, 물닭,
청둥오리, 흰변곰둥오리, 민물가마오지 등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서로 어울리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들끼리 작은 무리를 이루거나 홀로 열심히 먹이활동 혹은 휴식을 취합니다. 탐방객들도 탐방로를 벗어나지 않고 오고 갈 뿐입니다. 이것이 AI 발생 시국에도 여전히 건강한 공간을 유지하며 각자의 생을 영위해 나가는 비결 내지는 근본 바탕으로 여겨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